기본기가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돈이 되는 아파트를 알려줘도 그게 돈이 되는지 모를 거고, 내 집 마련하는 플로어가 정해져 있다. 그거대로만 탁탁탁 대입해가지고 딱 하는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거든요. 대부님. 네. 1부에서 네. 1주택자가 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2부 이어서 1주택자라면 당장 이것부터 하겠다 이야기해 주세요. 뭐 일단은 1주택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분들의 제일 관심사는 갈아타기잖아요. 네. 그래서 갈아타기를 할 그 마음이 있다는 전제하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갈아타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저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집 마련하는 플로어가 정해져 있다. 그거대로만 탁탁탁 대입해가지고 딱 하는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플로어가 뭐예요? 되게 쉬워요. 이거를 뭐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너무 길긴 한데, 그리고 다들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 사야 돼요? 어떤 걸 사야 제일 돈이 됩니까?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 플로우가 완전 꼬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야 오늘 이걸 길게 설명해줘도 이대로 안 할 텐데 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보통 이제 혼자서 그런 상황에 빠지거든요. 어떤 아파트를 사야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을까? 근데 혼자 스스로 이걸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보다가 보통은 강의 들으러 가거든요. 근데 강의 들으러 가면 어떻게 돼요? 강의만 듣다 끝나요. 맞아요. 왜냐면 그 강의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뭐 입지도 알아야 돼, 뭐 임장도 잘해야 돼, 뭐 계약서도 잘 써야 돼.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내가 기본 역량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면서 역량을 끌어올리는 수업을 계속 듣고 있어요. 자기의 원래 목표가 1차 목표가 내 집 마련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입지도 어느 정도 알려줘야 되는데 언제 이 사람한테 입지를 넣어줄 수 있을까? 이 넓은 지역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갔다 와야 될 텐데 임장하는 법도 모르지, 또 매물도 검증하는 법도 모르지, 기본기가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야 돈이 되는 아파트를 알려줘도 그게 돈이 되는지 모를 거고, 또 역량을 개발하는 것들을 알려줘도 또 이게 점점 멀어질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피부에 뭐 하나 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유튜브를 탁 봤는데 신기하게도 뭐 알고리즘이 떴어요. 무슨 뭐 흑자 제거 하루면 끝납니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난 피부에 비슷한 거 좋은가? 싶어가지고 보자마자 밑에 있는 상담 연락처에다 전화를 한 다음에 이거 예약됩니까? 바로 물었거든요. 3만 원 입금하라 하더라고요. 3만 원 입금하고 면담해보고 그 흑자라는 그게 확실하면 치료를 하고 예약금은 환불해주겠다. 네, 그게 아니면 이제 면담한 걸로 이제 끝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피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낫다. 그 목적이 이걸 치료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바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에 전화해가지고 상담받고 진료받고 치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집 마련은 이게 왜 없을까? 아, 부동산 학원이 없네요. 학원보다는 내 집 마련을 상담할 수 있는 곳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내 집 마련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무조건 이 아파트를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해 주는 건 어렵겠죠. 네. 근데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할 생각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본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본금 안에서 선택을 한다면 이런 입지 안에서 이 정도 되는 아파트들을 좀 검토를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알려주는 거는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야 최근에 제가 이걸 해보면 어떨까? 나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테스트용 강의를 한번 해봤어요. 내 집 마련 뭐 실전 수업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 5단계 플로우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그냥 딱딱딱 하면 됩니다 하는 걸 바로 보여줬거든요. 그때 그 수업했던 그 5단계를 알려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유료 강의를 그냥 오픈하신다는 건가요? 뭐 그렇죠. 5가지 네. 빨리 알려주세요. 일단 5개는 심플합니다. 이거대로만 진짜 하면 되는데 제발 역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박나는 아파트부터 찾지 말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실거주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처음에 1단계에서. 그러니까 실거주 안 할 거면 미리 사두는 걸 해둘 수도 있겠죠. 나중에 입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뭐냐면 가용 자금을 결정해야 돼요. 2단계쯤 됐으면. 왜냐면 실거주할 때는 대출을 일으켰을 때 금액하고 내가 돈 넣을 수 있는 금액,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아파트 이걸 가지고 가용 자금을 결정해야 되고요. 갭 투자를 한다. 그 경우는 전세 가율 가지고 내 돈을 얼마까지 넣을 것인가, 나중에 역전세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가용 자금 결정하는 거. 세 번째는
그 가용 자금에 맞는 아파트를 찾는 게 아니라 그 가용 자금에 맞는 지역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샘플링으로 몇 개를 다락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들을 4단계에서는 임장을 좀 가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 실거래가하고 매물은 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매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매물 받는 작업까지 하는 게 4단계예요. 5단계는 이제 철저하게 매물을 검증하는 단계죠. 괜찮은 게 있으면 진짜 계약을 하는 단계거든요. 이 단계 순으로 진행하면 생각보다 헤매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 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돈 되는 아파트를 먼저 찾아요. 매물이 어떤 거 사야 됩니까? 아, 저는 그래도 뭐 마포구나 뭐 성동구나 이 정도 되는 거 생각하고 있는데 자금이 얼마 있으세요 하면은 한 3억 정도 있는데 좀 이걸 정리하고 하면은 이게 한 6억 정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제가 뭐 신용대출을 좀 더 하면은 이게 한 7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모님한테 뭐 좀 도움 받으면 이러면서 이게 금액이 뭐 너무 로프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검토해야 될 지역들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눈높이는 저기가 있고 저걸 사려고 하면 연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1단계를 그냥 실거주할 건지 갭투자할 건지 이것만 그냥 정하셔라. 심플하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인천에 살고 있어요. 실거주하려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사고 싶어요. 근데 검토를 해봤을 때 인천이 괜찮을까 서울이 괜찮을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서울이 괜찮은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완전 꼬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실거주할지 안 할지를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이게 완전 꼬여요. 왠지 서울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나한테 갭투자할까? 갑자기 바뀌거든요. 실거주가 필요한 사람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실거주도 가능한데 갭투도 가능해요 라고 하면 이제 좋은 지역 위주로 보는 게 맞죠. 내가 거주할 집부터 보는 게 아니라 왜 지역이 너무 넓으니까 선택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실거주, 갭투자 둘 다 괜찮은지 아니면 나는 무조건 실거주 가능한 것만 찾아야 되는지 그래야 지역을 적게 검토할 수 있어요. 이게 1단계다라는 거고요. 2단계는 뭐냐면 가용자금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물건부터 보면서 가용자금을 결정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좋은 물건 보면 계속 돈을 더 얹고 싶지 그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사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3천만 원대 자동차 보다가 하다 보면은 이게 1억대 자동차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처음부터 딱 금액을 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정해줄 수 없어요.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분 무조건 좋은 입지 사야 됩니다. 욕을 하세요.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입지 좋은 건 다 좋다는 건 알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은 입지를 살 수도 없잖아요. 내가 가용한 자금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했을 때 자 실거주다 그럼 계산이 되게 간단해요. 매가가 있겠죠. 대출 금액 그 나머지 질투자금 그 내가 결국 대출을 얼마나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대출 이자를 내가 얼마까지 감당할 거냐 그 안에서 대출 금액이 결정되고 그 안에서 매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실투금도 결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갭투자를 하나 사두고 싶다 그 경우는 전세 가격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검토하는 지역에 전세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 이제 그랬을 때 이걸 내가 3억 딱 있는데 이 갭이 딱 3억 되는 아파트를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금을 못 낼 것 같아요. 뭐 세금도 못 낼 수 있고 만약에 1년 뒤에 갑자기 임차인이 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갑자기 입주가 몰려 있어요. 그럼 전세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저는 전세 가격의 한 20%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세가 만약에 뭐 3억이다 그럼 한 6천 원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정확한 여유 자금을 결정을 해야 된다. 멤버님이라면 네. 종잣돈에 한 얼마 정도를 내 집 마련하는데 쓰실 것 같아요? 갭투자나? 제가 이제 실거주를 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는 당연히 대출을 어느 정도 하겠죠. 그때 대출 이자하고 원금 이제 상환하는 금액들을 합쳐볼 텐데 그 금액이 내 급여의 한 25% 수준 정도 될 수 있도록 저는 할 것 같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대출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네. 제가 월급이 400만 원 이상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 매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만약에 갭투자를 한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전세가 3억이다 그럼 2억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역전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세 가격 3억에 20%는 남겨둬야 된다. 그러니까 3억 그걸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2억이 있으면 5억짜리를 사면 안 되고 4억짜리를 사야 돼요. 그럼 되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죠. 네. 근데 또 만약에 내가 1주택자예요 전세를 준 게 있어요. 근데 한 개 더 사고 싶어. 한 개 더 사면 이게 역전세 가능성이 있죠. 기존에 1주택이었던 물건도 역전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20%씩 여유자금을 남겨둬야 돼. 그래야 큰 리스크를 조금은 방지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할 게 좀 많거든요. 입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만약에 3억이다. 그리고 대출을 만약에 2억까지 할 거다. 그럼 맥스로 살 수 있는 아파트 맥가가 얼마죠? 5억? 그럼 5억이 금방 나오잖아요. 이거 절대 불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가용자금이 3억이 있는데 갭 투자를 할 거다. 근데 전세 가격이 3억이다. 그러면 내가 맥스로 살 수 있는 아파트 맥가가 얼마일까요? 6억.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종 금액은 좀 다를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제가 1단계에서 갭 투자할 거냐 실거주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걸 했다고 하면 분명히 아리까리다 하지 않고 하나가 다 결정됐을 거예요. 아까처럼 뭐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5억이거나 6억이거나 이미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입지 선정을 무조건 먼저 할 거거든요. 그래서 편 형태를 선택해야만 돼요. 실거주 할 경우는 내가 만약에 난 무조건 33평은 돼야 돼. 애가 2명 이상이라서. 그러면 33평을 이제 계산할 거고 나는 그냥 투자용이라서 평형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 24평도 괜찮죠. 그에 맞는 그 갭만 찾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가용자금이 3억이고 전세가격이 3억이에요. 맥스로 살려고 하는 금액이 6억인데 24평을 그냥 투자용으로 살 거예요. 네. 그러면 평당가가 정확하게 6억 나누기 24하면 2,500 되거든요. 그럼 2,500에 해당하는 입지만 찾으면 돼요. 아파트를 찾는 게 아니라. 네. 이 입지를 어떻게 찾느냐. 기본적으로 입지 밴드라는 게 있잖아요. 자, 강남가서 평당 2,500짜리 있을까요? 없거든요. 1억 이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1억 이상 하는 입지가 대충 강남, 서초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서울대를 가는데 수능시험을 50점 반타작 해가지고 못 간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평당 1억 이상이면 강남, 서초, 8천이면 뭐 송파, 뭐 용산, 평당 7천 맥스로, 7천까지 되면 뭐 마포, 성동, 뭐 광진, 6천 되면 동작, 강동, 4,500 정도 되면 성북, 은평, 동대문, 성대문구 살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럼 내가 평당 2,500짜리 살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데가 없죠? 네. 지금 얘기한 거에서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거는 그 지역의 신축 대장 아파트의 평당가거든요. 만약에 성북구가 대장이 4,500이다 하면 거기에 밴드가 반타작하면 돼요. 그럼 평당 2,200에서 4,500 사이가 아파트가 많을 거예요. 강남에서 만약에 찾는다고 하면 평당 5,000에서 1억대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평당 2,500짜리 산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평당 7천은 무리수다. 최고가 기준으로 평당 6천도 야 어렵다. 왜? 평당 6천에 반타작은 3천이니까. 평당 4,500 정도 되는 입지라고 하면 아까 성부, 은평, 동대문, 성대문구 이 안에서는 최저 평당 한 2천 초반대까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구나. 또는 여기서 조금 더 입지를 낮춰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 밴드에서 적당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를 몇 군데를 통통통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역이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괜찮은 입지들도 찾아낼 거거든요. 그랬을 때 되도록이면 내가 이제 거주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의 위치도 있을 거고 또 부모님 뭐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동도 고려해가지고 너무 동서남북으로 여러 개를 뽑지 말고 뽑은 다음에 내가 서쪽을 좋아하면 서쪽에 있는 몇 개의 지역 줄이거나 동쪽을 좋아하면 동쪽에 있는 지역 몇 개 줄이거나 남쪽을 좋아하면 남쪽에 있는 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몇 개 줄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그 아파트 네. 리스트를 한 몇 개 정도 선정해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입지가 대략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아 평당 2,500으로 맥스가 4,500인 성북구로 살 수 있구나. 그러면은 그런 지역들이 몇 개가 나올 거예요. 최소한 5개 이상 나와야 돼요. 지역 자체가. 그리고 나면 그 지역 안에 서울은 구가 돼 있고 경기도는 시가 돼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구 단위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그래도 적게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동별로 이렇게 하나씩 뽑아도 괜찮고요. 네. 모든 동을 다 한 개씩 뽑는 게 아니라 적당한 동을 하나씩 뽑으면 아마 구별로 3개에서 5개 정도 뽑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구가 한 서너 개 정도를 검토할 거기 때문에 한 12개 정도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아파트가 나을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해야지. 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를 고민하냐면 아니 방금 제가 입지도 모르고 아파트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 아파트나 뽑으면 돼요? 이렇게 이제 걱정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대략적인 입지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대략적인 아파트를 선정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시세가 꼬마꼬마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성북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4,500. 좀 안이 안 좋은 게 평당 2,000이에요. 그럼 평당 2,500은 어디쯤 있을까요? 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샘플로 어떤 아파트를 한두 개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옆단지도 그 정도 시세일 거예요. 뭐 연식이 뭐 2년 새고 2년 더 오래된 거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그 아파트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검토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아파트 선정하는 거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4단계로 가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샘플링한 그 아파트에 대한 임장을 갈 거예요. 내가 이미 뽑아놨잖아요. 이 단지가 몇가 얼마 하는지, 전세가 얼마 하는지, 뭐 대략 시세 얼마 하는지, 뭐 갭이 얼마 하는지 다 체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임장을 가야 되죠. 임장을 왜 가는 거예요? 왜 그 동네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동네 입지를 체크하러 가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입지를 보러 가는 거예요. 가면 야, 이 입지는 뭐가 좋다, 뭐가 아쉽다, 그거를 알게 되죠. 그리고 잘 모르는 것들은 소장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부족한 거를 손품을 팔아가지고 채워넣는 거죠. 여기가 학군이 괜찮은가?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를 가야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나에게 맞는 입지가 어느 입지인지 탁 필터링이 좀 돼요. 그러면 한 3분의 1로 줄여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내가 샘플링한 아파트가 아니라 이미 지역이 많이 줄여졌어요. 그리고 그 샘플링한 아파트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아파트 인근인 아파트를 같이 검토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을 잡아야죠. 소장님, 요 아파트 충분히 제가 검토할 수 있는 금액대인데 나와 있는 매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억이에요. 로얄동 로얄측이 10억인 거랑 비로얄동 저측이 10억에 나와 있는 거랑 이건 하나가 땅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에서 20%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매물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기준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아파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로얄동 로얄층이 나오면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한 것 같아. 만약에 비로얄동 비로얄층이면 이 정도 금액이 적당한 것 같아. 그 중간쯤 되는 일반동의 일반층이면 이 정도인 것 같아. 딱 이 세 분류를 해놓고 시세를 손에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물을 만날 때마다 계속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보다 빠르게 검증할 수 있죠. 근데 그 적정 가격이 네. 어느 정도인가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가격이 지금처럼 막 매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실거래가는 예를 들어서 뭐 8억인데 호가가 9억 10억에 나와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정 가격이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그 이전 실거래가보다 싸게 사고 싶죠. 네. 근데 나와있는 매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파트가 아니라 옆에 있는 내가 검토하는 아파트의 매물을 다 수집하다 보면 아, 이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에서 별 차이가 없네. 여기는 너무 호가가 크네.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적정 그 시세를 확인해 가는 거죠. 랭구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 다섯 단계 네. 중에서 나머지는 혼자 해볼 만한데 네. 그 3단계 아파트 리스트 뽑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입지를 찾고 그 안에서 아파트까지 샘플링으로 도출해내는 게 어려워요. 실제 참가자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단계가 3단계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설계하기 전부터 그걸 알았어요. 아, 이거는 그냥 하면 못하겠구나. 시간이 한참 걸리겠구나. 그리고 입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면서 입지를 공부시키는 순간 최소 1년에서 5년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정답지를 먼저 줘버렸어요. 아, 아파트 리스트를 다 줬다고요? 네, 제 기준으로 10억이 있으면 사야 될 아파트, 9억 5천이 있으면 사야 될 아파트, 9억, 뭐 8억 5천, 5천만 단위로 쫙 해가지고 강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끝자락까지 해서 아파트 리스트를 한 300개 정도를 쫙 나열시켜놓고 그 아파트의 매매가, 전세가, 그 다음에 뭐 투자 가능 금액,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있는 매물의 시세, 그것까지, 그리고 2개월 전 현재 시세, 2개월 전하고 지금 어떻게 효과가 달라지는지까지도 알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자료를 그냥 줘버렸어요. 왜냐면 이 아파트 엄청 많잖아요. 네. 이걸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샘플이 되는 기준 아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아, 3억이 있으면 이게 사람들이 눈이 어떻게 가냐면 이 자료를 보자마자 위에서부터 다시 하더라고요. 비싼 것부터. 네. 왜냐면 똑같은 금액이 있을 때 위에가 입지가 좋은 거라고 제가 정확하게 해놨거든요. 그 입지를 어떻게 뽑았냐면 이제 아파트 하나하나를 전부 제가 이 토너먼트와 배틀 다 한 거거든요. 반포에서 어정쩡한 아파트랑 뭐 대치동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랑 뭐 비슷할 수 있어요. 매가 차이가. 이제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더 좋지? 라는 저의 입지 관점으로 그래도 순위를 다 매겨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리스트가
1번 아파트는 반포에 갔다가 2번은 잠원 갔다가 뭐 이렇게 동구를 넘나들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쭉 펼쳐놓고 그 자료를 주니까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더라고요. 3억으로 여기를 살 수 있네. 여기도 살 수 있네. 여기도 살 수 있네. 더 밑에 건 당연히 살 수 있네. 그럼 위에 거를 사야지.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에게 맞는 탑3를 그 자리에서 바로 도출하더라고요. 그리고 임장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해둔 게 그 지역을 이 사람이 한 번도 살면서 갔다 온 적이 없거든요. 그 동네 자체를. 그래서 갔다 오세요. 갔다 온 다음에 보고 듣고 느낀 거. 소장님 해준 이야기 그거 그대로 다 와서 발표해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진짜 대화가 되는 거죠. 갔다 왔는데 막 오르막이 있더라. 여기는 정말 괜찮더라. 인프라가 말도 안 되게 좋더라. 난 여기는 진짜 오래된 아파트도 무시했었는데 학군이 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전세값도 진짜 높고 소장님 그 프라이드가 진짜 높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들으면서 저도 이제 피드백 해주고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잘 캐치 못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건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걸 캐치 못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학군이에요. 역세권인지 대단지인지 신축인지는 이게 겉으로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학군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안 보이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거라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 서울에 있는 학군 지도를 줘버렸죠. 아예.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학업성 지도라든지 순위를 다 매겨가지고 이걸 레포트를 줘버리니까 그걸 보면서 또 판단하더라고요. 이 정도 하니까 마지막에 뭐를 사는 게 최선인지 눈에 보이기 딱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강의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 지금 내 집 마련 실전 수업에서 들을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베타를 한 번밖에 안 해본 거라서 이번에 제가 해보니까 좀 부족했던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그 샘플 아파트를 보고 와서 임장 다 갔다 왔는데 그거를 약간 확장해줘야 되거든요. 진짜 내가 말한 그 샘플 아파트만 보고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대문구에 뭐 3억으로 살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있었다. 그러면 꼭 바로 옆에 아파트가 한 2천만 원만 더 보태면 살 수 있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또는 같은 가격으로. 근데 내가 말했던 그 아파트만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해줬죠. 이거는 샘플 아파트고 금액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 3억 2천짜리 아파트가 2천만 원만 싸게 매물이 나오면 사실 걔가 훨씬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것도 무조건 같이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검토할 수 있는 입지에서 충분히 같이 쌍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를 더 뽑아낸 다음에 거기를 갔다 오신 다음에 거기서 매물을 감정 작업을 같이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조금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 번 더 늘렸어요. 다음번 기수에서는 그것도 좀 넣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것까지 하면 조금은 커버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 집 마련이 뭐 1, 2주 만에 다 안 되잖아요. 아마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고민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고민하다가 고민되는 게 있으면 또 메일을 좀 보내주세요. 제가 지난주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마음의 안심을 놓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강의 듣고 내 집 마련 한 사람이 있어요? 강의를 하고 지금 추석을 이제 맞이하고 사이가 짧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소식을 접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왔던 유형들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 유형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이거 들은 다음에 무조건 사야지. 그 마음을 아예 결심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특히 지방에서 오신 분들. 저는 수도권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것만 믿고 갈 겁니다.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는.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이 내 집 마련 잘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펭귄이 없으니까. 딱 그 1, 2, 3, 4, 5단계로 진행하고 직접 갔다 오고 사장님한테 다 듣고 오니까 그분이 오히려 빠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좀 어렵겠다고 생각 들었던 유형이 있어요.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던 분들. 이거를 팔면 돈이 이만큼 나와요. 안 팔면 돈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으로 그냥 한 개 더 사둘까 아니면 이걸 팔면서 다 합쳐가지고 정말 좋은 걸 살까. 이건 이제 하나가 딱 차이거든요. 근데 이걸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주택이 아니라 어떤 분은 또 다가구 이런 걸 두고 있어요. 다가구에 실거주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월세 조금 받으면서 전세도 껴있고 이걸 지금 팔려고 하면 잘 안 팔리거든요. 근데 금액이 크잖아요. 이걸 팔면 정말 좋은 걸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은 야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다. 근데 그렇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안 팔았을 때 팔았을 때 가용 가능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했을 때 내가 지금 시점에 산다면 뭐가 최선일까 정도는 미리 다 인지한 상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내 집 마련을 빨리 할 수는 없겠다.
아, 그렇게 다섯 단계 플로우로 하고 이렇게 피드백까지 주시면 내 집 마련 바로 진행할 사람들이 와야 진짜 도움 되겠네요. 맞아요. 내 집 마련을 할까 말까, 이게 뭐 앞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분들은 이 수업은 안 맞겠죠. 아... 이미 내 집 마련 쪽은 난 할 거고 가용 금액도 정해져 있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 어디를 사는 게 최선일까? 그거를 좀 빨리 시간 단축하고 싶다. 아. 이런 분들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아니더라도 아까 5단계 셀프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제가 무료 전자책 지금 프롬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원리를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도 만들고 싶은 분이 있겠죠. 이건 별도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VOD로 좀 무료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프롬 사이트에서 보시고 무기 하나를 더 장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